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모임에서 우리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전략도 새롭게 하고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성경적인 본질을 회복하는 복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펜트가 준비됐나요? 제목을 띄워주시고요. 저는 이런 킷넷을 참 사랑하는데요. 제가 지금 6학년 4반입니다. 6학년 4반이어서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자꾸 하다가 여기만 오면은 최신 목사님 만나면 꿈이 다시 막 생기기 시작해요. 어디 에너자이저도 이런 에너자이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또 교단에서 우리 박기빈 목사님이 벌써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단의 어른이시고 또 저희들의 멘토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우리 박 목사님의 영향을 저희들이 많이 받았어요. 저희들이 제 개인이 이제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우리 많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받고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고 저는 미국에 지금 6학년 4반인데 36년 전 28살에 왔습니다. 28살에 오기 전에는 영국에 선교사로 있었고 미국에 와서는 한국 사람 하나도 구경하지 못하고 3년 반 동안 미국 교회에서 집회만 주로 수도 없는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하고 그러다가 제가 와서 우리 28살에 대학교 1학년을 한번 다시 했어요. 언더부터 그렇게 하고 우리 프린스턴을 졸업하고 그러면서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슨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배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너무 많이 받고 한국교회로 처음 나오는데 저는 지금도 목회자가 못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것은 큰 교회에서 이렇게 나중에 영락교회 같은 데서 좀 부교육자로 오래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배움의 기간이 없고 그냥 목회를 시작했어요. 코피 터지고 참 많이 트라이얼 앤 에러를 많이 겪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하고 미국 교회에서만 쭉 사역하다가 이제 한국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로 갔어요. 개척하러 가기 전에 프레드릭 메릴랜드라고 하는 곳에 안나산 기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1년에 두 차례씩 집회하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저희 아내하고 둘이 40일 금식기도를 각방을 쓰면서 하는데 37일째 되는 날 저도 아내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소도 필라델피아로 가게 됐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교회를 쭉 다 끄집어내서 교회를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회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롤모델이 없잖아요. 그래서 찍힌 것이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라델피아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짓고 여러분이 저 얼굴을 한번 보세요. 좀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 신흥동 314번지에서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밤에 태어났는데 저를 변화시킨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제가 지난 23년 저희들이 지난주일에 창립 23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렸어요. 기념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트라이얼로 많이 하고 지금 잠깐 30분 짧은 시간에 나누려고 하는 것은 로컬 처치입니다. 제가 왜 안디옥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행한 것만 무식할 정도로 거절을 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우리 같은 디아스포라들이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 그로스리 앞에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20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헤란 사람도 있고 다민족 브레네에서 온 사람도 있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사이몬이라고 하는 흑인도 있고 다민족이 모였는데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가 섬기는 교회에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부터 저희 교회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허다한 타민족이 저희 교회 주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교회 주변에 있는 허다한 타민족 중에서 다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4개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저희 안디옥 교회가 있지만 처음에 세운 것은 물론 영어 목회부를 세우고 아까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롤모델을 박 목사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영어 목회 교회를 세우면서 처음부터 재정, 행정 모든 거 다 독립시키고 그러면서 주변에 돌아보니까 스페니쉬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교회 주변에 막 5, 6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선교는 남미로만 가는 줄만 알았어요, 솔직히.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페니쉬 교회를 우리 1세와 2세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페니쉬 교회가 세워지고 저희 교회에서 30분 걸리는 곳에 어퍼답이라고 하는 곳에는 다민족이 150개가 믿는 다민족이 살고 있는 타운십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11분인데 11분의 장로님이 교구장을 하시는데 교구 목장별로 조직을 해서 매주 하여튼 23년 동안 매주 예배를 끝나면 오후 2시 땡 하면은 장로님이 교구원 목원들 매일 목장을 바꿔가면서 노방전도 해가지고 우리 한인들이 1세 2세들이 나가서 영역목회가 나가서 다민족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피노미널한 언프레시던트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여기 달라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휴스턴 필라델피아 어느 곳의 센터시티에 영 어반 프로페셔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문인들이 필라델피아 워싱턴 DC는 지난 한 해만 숫자가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라델피아 센터시티에 가가지고 또 하나 교회를 영 어반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젊은이들 그 사람들은 30분 떨어져 있는 야외에 교회에 있는 저희 교회 같은데 안 옵니다. 문화가 다르고 그들의 삶이 다릅니다. 영 어반 프로페셔널 지난 한 주만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던 17명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개 교회를 저희들이 개척을 하고 영어 목회부, 히스패닉 교회, 다민족 교회, 영어반 프로페셔널 교회 4교회가 다 독립이 됐지만 한 지붕 아래서 1세, 2세, 3세 다민족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보니까 저는 성경을 믿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엿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다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적어도 10년, 20년, 30년 실천을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로컬 처치의 선교적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실천을 하신 분들이 사례를 발표하니까 탁상공론이 아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서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다른 데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28살에 미국의 대학의 언더를 1학년으로 들어가서 32살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간 이유는 그때 이상현 박사님이라고 하는 저의 멘토가 이민신학연구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사회가 될 텐데 이민자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교수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저의 처음의 갈등은 지금도 신학대학을 많이 집회를 다니고 작년에도 아주사 유니버시티에서 강준민 목사님, 노창수 목사님 저 세 명에 가서 강사로 아주사에 있는 신학교 교수들 뭐 거기 학생들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신학교 교수들이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 목회자, 로컬 처치의 목회자들에게 가슴 아프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민 신학연구소도 가보니까 현실에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민자들이 1세, 1.5세, 2세 딱 나누더라고요. 저는 의심이 생겼어요. 저희 집안에서 1세, 1.5세, 2세가 밥 먹을 때 따로 안 먹거든요. 그래도 한상에서 다 먹거든요. 차세대라고 옷방에서 먹고 1세들만 앞방에서 먹고 뭐 그러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자꾸 그렇게 난도질을 하면서 목회자들도 그 패러다임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파워포인트가 안 나왔지만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의 말씀에 그냥 포커스가 그냥 가슴에 꽂혀서 제가 목회에 배워본 경험이 없어서 저는 성령님이 가라사대하고 꽂히면 그냥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제가 발명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거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젠더 디퍼런스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주인이나 종이나 마스터나 슬레이브나 소셜 스테이터스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아까 박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너레이셔널 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하에 주시는 말씀이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에스트릭 디퍼런스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 원 인 크라이스트 OICC. 저는 그래서 23년 전에 교회를 출발하면서 이대로 한번 가자, 이대로 가자. 그래서 지금 요즘에 2세 교회들은 뉴욕이나 어디나 뭐 2세들만 모이는 교회는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제가 1세입니다. 저는 순전한 1세입니다. 그 1세지만은 성경을 믿고 23년 전에 첫 개척 예배 드릴 때부터 3대가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미국 사람, 뭐 한국 사람 다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섣불리 할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성장에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는 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미국에 와서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놈의 교회는 가니까 1절은 한국어, 2절은 영어, 3절은 스페니쉬. 지금 현재는 저희들 예배가 3개국어로 드려집니다. 이게 교회 성장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1세대와 차세대의 관계입니다. 예,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네, 네. 자, 넘어갑시다. 빨리빨리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서론을 말씀드렸고 다음을 눌러주시고 차세대 관계 하나 될 수가 있는데 자꾸 신학교에 가서 교수들을 만나보면 한국에 제가 장신대에 가서 집회를 해보고 교수들을 만나보고 장신대 뭐 대학원장 이런 사람들이 제가 프린스턴에서 공부할 때 다 후배나 이런 사람들인데 가보면은 현장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자꾸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로컬 처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동차 타고 교회까지 올 때까지는 다 아버지, 엄마, 아들, 딸이 같이 왔다가 교회에서 내리기만 하면은 어른들은 본당, 애들은 지하실이에요. 하나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세대별로 자꾸 나누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한 것에 교수들이 뭐 훌륭한 교수들도 많지만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항을 좀 한 사람입니다. 자, 계속 넘겨주세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은 자꾸 다음 세대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괴리와 간격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세대와 차세대와 다민족도 하나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데 저는 사람들의 얘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믿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넘어갑시다.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One in Christ. 그래서 이건 제가 발명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는 YCC 교회입니다. YCC. 그래서 23년 전에 창립할 첫 예배에도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그리고 다른 히스패닉, 뭐 영어하는 미국 사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하나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해서 같이 뭐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Physical presence 자체가 본질은 아니잖아요. 우리 그래서 아까 다 박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최일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말일에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부어줄 터이니 너희들의 어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버리라. 그래서 비전으로 하나 되어야 되겠다. 악령은 우리를 나누어지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부르심으로 비전으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거의 매주일 거의 모든 리더십 거의 모든 4개 지금 5개 교회가 우리 센터시티 교회나 우리 시스페닉 교회나 영어 목회부 교회나 다민족 멀티 에스닉 교회나 우리 KM 교회나
23년 동안 비전이 담임 목사에게 주어졌으면 1세, 2세를 망고라고 다음 세대까지 비전이 공유화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비전으로 23년을 나눈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안디옥교의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안디옥교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이 배출되기 시작했어요. 저의 목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지금 23년 목회하면서 세례 준 사람만 한 1200명이 됩니다. 예,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는데요. 얼마나 많은 곳에 놀래고 경기가 들었으면 뭔 말을 해도 놀라시는 분이 없는데 최근 목사가 제가 뉴저지 호산나 대회 강사로 갔을 때 역사상 제일 많은 성도들이 뉴저지에서 모였어요. 이번 주일날 종교혁명 500주년 기념에도 2,00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제가 주관사로 초청을 하다 가는데 여러분 제가 뭐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제 친구 뉴저지에서 1년에 500명이 등록한 교회가 있어요. 1년에 500명이 등록했다고 하는데도 놀라는 분이 이 자리에는 없어요. 근데 저하고 아주 친하니까요. 호텔방에서 같이 자면서요. 목사님이 우시는 거예요. 새로 온 사람이 500명이 등록했는데 세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다 이동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고 있는 필라델피아는요, 사회바다 같아요. 이렇게 유입이 안 돼요. 달라스는 1년에 70만 명의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달라스입니다. 달라스 사시면서도 잘 몰랐었어요. 1년에 외국인 한국 사람을 포함해서 1년에 70만 명이 달라스로 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1년에 500명이 등록을 해도 세례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뭐 이사가고 하기 때문에 트랜스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야 말할 수가 없지만 필라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 꽂힌 2000년 전의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이 모였고 그 다민족이 한 가족으로 살았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들이 뭐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의미로 불렀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으로 교회가 교회를 양산하면 되겠느냐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속에서 나의 자업이 선교지고 나의 학교가 선교지고 오늘 시간이 다 없어서 못하지만 좀 이따 보겠지만 저희들은 고등학교 1학년 딱 되면 3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시켜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선교사 파송을 합니다. 너희들이 가는 대학교가 아프리카보다 더 위험한 선교지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돼.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 파티 때에 술 배우고 마약 배우고 섹스 다 거기서 나옵니다. 맞는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맞는다고 하니까. 파라바이라는 데를 제가 수도 없이 갔어요. 파라바이에서 큰 교회는 굉장히 커요.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1세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유치원 애들부터 다 나옵니다. 언어가 전 세계에서 한국 학교를 최고로 잘해서 대한민국의 문교부에서 직접 보조하는 교회가 파라바이 한국 학교입니다. 거기는 통합이 완전히 되어버렸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저희 교회가 건물이 커가지고 건물을 사자마자 제가 필라델피아 200여 교회에게 한국 학교 통합해서 합시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30명 되는 교회도 자기 나름대로 한국 학교 혼자 하고 그래요. 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연합이 안 돼. 근데 여기는 연합이 끝내주게 돼 있어서 한국 학교에 파라바이 현주민들도 많이 오고요. 파라바이가 막 아이들이 어른이 1세가 집회하는데 다 나와서 언어로 통일이 됐더라고요. 언어가 하나 되면 다 하나 된 것입니까? 크게 하나가 된 것 같아도 아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있는데요. 그 자녀들이 다 어디로 가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파라바이에 가면은 맥나이트 처치의 이민사 유명한 게 있잖아요. 저는 각 나라의 디아스포라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거기에는 맥나이트 처음에 갈 데가 없어서 그 파라바이에서만 받아줘가지고 처음으로 갔는데요. 제가 거기를 다 방문해 봤어요. 200m 땅을 파야 물이 나와요. 1세대 맥나이트이 그렇게 해서 200m를 파가지고 땅콩 기르고 했는데요. 그 자녀들이요, 거기를 떠나질 않았어요.
부모들의 그 농업을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지금은 남농업으로 대기업이 됐어요. 언어만 하나 된다고 같이 자리에만 모여있다고 하나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 파라과이 교회는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한 30명의 고등학생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고 미국의 선교사로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부분 남미에 계신 분들이 자녀들이 다 미국으로 가잖아요. 솔직히 우리 똑같고 말하는데 공부하러 가잖아요. 아메리칸 드림 찾아서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언어가 같다고 다 된 것이 아니더라니까. 꿈이 같아야 되고 비전이 같아야 되고 하나님이 시대에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하나가 되면은 자녀들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차세대를 어떻게 기르느냐. 그래서 이제 넘어갑시다. 시간에 많이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 요엘서 2장 다 우리 최치 목사님 말씀하셨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 길러야 되겠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많이 다 모여봤자 한 1200명밖에 안 되는데요. 올해의 단기 선교 참여자가 410명입니다. 최일식 목사님만 놀라세요. 여러분 제가 대형교회 큰 교회 가서도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이 교회 올해 단기 선교 몇 명 참여했습니까? 3,000명 되는 교회가요 100명 넘게 단기 선교 참여하는 교회 보지는 못해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410명 중에 반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저는 어제도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주님이 나를 너 홍목사 사명 끝났다 천국에 와라 해도 제가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저희 교회는 어른들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교사로 이미 훈련 받아서 선교사 생활을 합니다. 중고등부가 중등부 고등부만 되면 선교사로 갑니다. 이것은 이때 아마 정미철 목사님이 웨일즈에 가셔서 직접 보고 들으시고 어제 말씀을 하셨다니까 올해 한 해만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93명이 웨일즈에 가서 여기 고은 목사님 교회, 노스캐롤라 김기성 목사님 교회, 저희 교회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웨일즈에 할머니 몇 명만 남아있는 곳에 가서 아이들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들은 아이들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요. 우리 아이들이 일세대보다도 얼마나 더 훌륭한 선교사인 줄을 몰라요. 우리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서 성령의 비전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 되면 영적인 정체성이 하나다. 넘어갑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목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로 means of grace는 뭐냐. 말씀과 기도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도 했지만 이것이 저희 교회 주일날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지금이야 이렇게 드리지만 23년 전에 몇 명이 처음 모였을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 뭐 한국 사람 뭐 누구나 와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가지고 매주 23년 동안 한 줄도 빼놓지 않냐고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됩니다. 제가 EM권에 있는 자녀들 전도사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8명에서 120명 데리고 혼자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전도사 생활할 때 부모님들을 저는 다 파악을 했어요. 아이들 기도를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2세지만 금식시키고 기도시켰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막 기도할 때 통성으로 쫙 막 이렇게 기도하는 애는요. 신방 안 가봐도 알아요. 제 엄마가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요. 어떤 애들은 앞뒤로 흔들어 애들은 걔는 신방 안 가도 알아.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짝 다 끼고 꼬나보는 애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꼴을 본 적이 없는 애들. 교육학의 넘버원 프린시플은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보는 대로 자랍니다. 아빠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기도하고요. 엄마가 구제하고 베풀어주는 것을 보면 자식들도 그거 보고 자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뭔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목사님도 말씀했지만 지식적인 뭐 이런 거 막 집어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유대인들이 그래서 메노나이트들이 그래서 아버지 엄마의 삶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저는 그래서 최고의 선교제는 여기 인터콤이나 대형 선교단체는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PGM이나 저는요
마이크로즘이에요. 우리는 지역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한 교회 한 교회를 저희들이 찾아가서요, 삼대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제일 큰 교회 PCUS의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 교회, 거기는 박사들이 미지하게 많은데요. 제가요 집회를 하도 많이 다니는데 본의 아니게 제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박사 킬러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듀크 대학에 집회를 갔더니 PhD 그렇게 많은데 42명이 깨지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받았어요. 엘리코시티에 있는 손희식 목사님이 심어하시던 베델교회는 집회가 보니까 앉아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195명이 PhD예요. 박사 났습니다. 박사. PhD나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받은 사람들.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받은 것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디트로이트 교회에 가서요. 저는 다른 거 안 해요. 당신이 이 교회 안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당신의 가정이 자녀들이 최고 급한 선교지다. 우리 1세대가 차세대를 어떻게 준비시켜 놓는가, 이것은 우리 1세대의 어카운터빌리티예요. 영국교회, 미국교회, 독일, 프랑스교회 다 망한 이유가 뭡니까? 선교를 해외에는 엄청나게 했지만 집안 구석 다 망하게 만들어놨어요. 미국의 85% 주립교회에 다음 세대가 길러지지 않으니까 우리 한국교회한테 일부의 교회당을 팔아넘기고 있잖아요. 일산에 제가 정성진 목사님이라고 거룩한 광성교회를 매년 집회 나갔어요. 이 뉴욕에 강사로 오셨던 분이에요. 한국에 정말 기가 막힌 개혁주의하는 교회인데 작년에 돌아가고 올해 제가 또 나가고 집회를 나갔는데요. 일산에 봤더니 50억짜리 건물이 매물로 나왔어요.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1세대들이 깨달을 것이 오늘 주제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세대를 안 길러주고 해외 선교 우리 무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만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자식들 가정이 우리의 최고급한 선교지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첫 마지막 해외 선교를 갔을 때 마지막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타이어 앤 시돈, 거기에 두로왕 히람과 다윗이 무역을 해가지고 솔로몬 아들이 성전을 짓게끔 레바논의 백향목 차곡차곡 갖다 쌓아놨던 그 두로와 시돈 해외 선교예요. 갔더니 거기에서 문제는 뭐였어요? 집안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균형을 놓치면 우리 디아스포라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한 교회를 7번 집회한 교회가 있습니다. 뉴욕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제가 10년 전에 집회 갔을 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송병기 목사님도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 말씀하시는지. 언제번에 갔더니 한 100여 명 나왔습니다. 제가 이 사역하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저희 교회는 제일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보다 제일 큰 교회가 합동측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보다 더 컸던, 10년 전에 더 컸던 교회가 지금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다음 세대 선교 안 하고 다음 세대 길러놓지 아니한 교회는, 제가 속한 KPCA의 다섯 교회가 주일학교 전도사가 없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속한 통합측의 노회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중에 다섯 교회가 목사님들이 만나면 아마 5년 가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10년 안에는 우리는 문을 닫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지금 교회의 본질 회복 중에 다음 세대를 살려놓지 않으면 해외 선교도 못하는 형편에 들어갑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좌우지간 아이들이 바글바글하게, 영어도 잘 못하는 일세 목사지만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 넘어갑시다. 이거를 저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올 한 해만 우리 PGM 회원교회 된 교회가 세 교회입니다. 한 교회는 마라나타 비전교회, 한 교회가 인도의 미존도 종족에 들어가서 데비라고 하는 선교단체 안강희 선교사님하고 해서 인도 미존도 종족의 교회를 500개를 세웠더라고요. 하여튼 미존도 종족의 교회를 500개를 세웠다는 소리를 듣고 최신 목사를 한 번만 놀래고 다 눈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깨지셨어요. 경희대학교 회계학 교수하시다가 50세 때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샌프란시스코 외곽에서 선교를
비전도 종들에게 찾아가서 500개 교회를 세울 정도로 열심을 다한 교회였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교회 EM 패스터 주일학교 전도사부터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6, 7교회들이 한 일주일 동안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저희들하고 살면서 그 교회가 다 DNA 추출해가지고 마라나타 비전교회가 10월 첫째 주부터 매주일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저 왼쪽 오른 위하고 오른쪽 아래는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왼쪽 아래 오른쪽 위는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는 금요일날 기도회 할 때도 자녀들하고 1세, 2세, 3세가 같이 나와서 애들을 품에 안고 부모가 같이 기도합니다. 부모의 눈물이 자식들에게 떨어져야 자식들이 변화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기도회를 해도 1세 따로 하고 2세는 지하실에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디트로이트의 제일 큰 그 교회는 제 집회 끝나고 120명이 PGM 평신도 속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3시간씩 저희 교회 집사님들이 가서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하나 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게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부가 선교사입니다. 방학 딱 되면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미자리 중국교회에 아이들이 가가지고 구입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제가 영국에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웨일즈의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파송받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방에서 참수당하면서 성경책 던져줘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듣기 시작했는데 한국교회 개신교가 5만 4천 교회인데 한국교회 개신교는 요번에 가봤더니요 토마스 선교사 생가 방문하는 관광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가서 사진 찍고 갑니다. 웨일스의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정현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해도 한국에서는 손을 못 댑니다. 왜? 영어가 안 되고 문화를 모르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영어 완벽하게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영어도 못하는 데 가서 우리가 뭐 버벅거리고 앉았어요. 애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길 가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저희 교회 우리 재직 수련회나 이런 것에 1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느냐. 우리는 다 죽어버리다 다 죽어서 아이들 살리자. 아멘. 이것이 이제 밑에는 우리 교역자를 제가 저는 전도사 생활에 담임 목사로부터 멘토링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경험 없습니다. 그 시대는 멘토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매주 토요일 날은 우리 밑에 있는 교역자 우리 전체인데 교역자들하고 다 새벽기도 나와서 적어도 한 시간은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제가 멘토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있는 많은 교역자들 중에 많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웨스터민스터 다니고 비블리카 다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 집사님 아들 딸들이 이제 홈그로운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넘어가 봅시다. 변화된 관점이 실천 서로가 서로에게 선교지라고 봐요. 그래서 서로 참아주고 서로 기회주고 서로 이해준다. 이 박힐 목사님 여기다 쓰신 거예요. 그거를 저는 그냥 실천을 한번 한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이것은 저희 교회가 영어 목회부 세웠거든요. 영어 목회부는 집중적으로 중국인들을 타겟으로 선교를 해서 다음 해부터는 우리 교회 예배가 지금 현재는 영어, 한국어, 스페니쉬인데 중국어 하나가 더 들어올 판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희 스페니쉬 교회인데 거기에 스페니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다 미국에는 중고등부만 들어가면 스페니쉬 다 하거든요. 같이 교회 안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삽니다. 이것은 센터시티에는 영 어반 프로페셔널들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스페니쉬와 우리 매주 이렇게 같이 다민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그대로 그냥 살아온 것입니다. 네, 다 끝났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주입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창립 23주년 기념 케이크 커팅 하는데 우리 다민족 교회 미국인들 스페니쉬 교회 우리 스페니쉬 형제 자매들 우리 KM 우리 EM, 미국분들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믿고 그대로 하여튼 해보니까 손해는 많이 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일부교회는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무슨 영어로 찬송을 하고 스페니쉬로 찬송을 하면 시끄럽다. 그래서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It's okay.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를 말하는 목사님들은 40년 뒤떨어진 목회합니다. 벌써. 지금은 교회가 몇 명이 모였던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계속 크리스찬,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저의 꿈이고 로망이고 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한 이게 제 첫 교회거든요. 제가 내년에 65세가 됩니다. 그래서 65세 은퇴하려고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사표를 은퇴 없어 은퇴 근데 사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당회에서 그거를 거부하고 재직회 열어서 거부하고 공동위회 전체가 열어서 거부하고 미니멈 70세까지는 해주세요. 그래서 꼼짝없이 앞으로 7년을 더 해야 되는데 7년을 하고 나면은 12월 10일 날 이명수 목사님이 선교사 파송 받듯이 저도 안디옥 교회 바나바 바울이 파송받고 선교지를 나간 것처럼 저도 나가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생명을 다해서 저는 큰일 어마어마한 일은 못합니다. 막 인터컵처럼 막 전 세계를 향해서 막 그런 10만 명 그거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지역 교회를 깨우면서 디아스포라 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주지 아니하면 우리도 영국 교회처럼 됩니다. 우리도 프랑스 독일교회처럼 됩니다. 미국교회 85%가 백인교회의 46%가 지금 급속하게 디크리스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75%가 나왔어요. 통계가 3년 전에 67% 나왔는데 10교회 중에 7교회 정도는 한국에도 아직도 없습니다. 중고등부 없습니다. 청년들 나오는 교회 몇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1세대의 관계 말로만 하는 세상이 안 됐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다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하나에 꽂혀서 하나의 예, 원 이그샘플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들의 토양에 맞게 좌우지간 선교지의 가장 급한 선교지는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가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목양의 사역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